먹었어? 당신 산책이 가고 싶습니까? 산책? 산책이 가고 싶습니까? 산책? 산책 가고 싶나요? 소리 질러. 산책 가고 싶나요? 산책 좀. 일로 와요. 그냥 여기 앞에만 돌고 다시 돌아오려고요. 알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 이렇게 쓰는 방법이 특이해요. 여기 앰플 같은 게 있는데 접어서 밑으로 보내는 거. 오! 대박. 이렇게 해서 얘 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조금 붙어 있으려고 했더니 또 엄마 아빠가 휴가 기간인 거예요.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같이 휴가를 여행을 가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제가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갑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겹쳐졌어요. 저희가 가는 그때에 태풍이 따라와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엄마 아빠는 1년에 한 번이 휴가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오려고 해요. 씻고 준비하고 짐 챙겨서 청주로 가야 돼요. 비장센 세럼. 휴가 다녀오면 얼른 피부과부터 가야겠어요. 피부과랑 화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싶어. 엄청 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쓰는 향수는 러쉬 캐시스디. 엄청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아. 안 질려. 화이팅! 준비고, 준비고. 폭염인가 보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걸려서 도착한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고기를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을 목걸이로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제가 목걸이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물을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돈 더 모아서. 아빠 생일 축하해. 봐봐.
얘기하자. 출발합니다. 엄마 아빠는 벌써 나가 계셔가지고. 어디래? 뭐 새우 이런 게 있어. 혹시 뭐 그런 거 없었니? 아빠 저 빨간색 한판. 아, 그냥 이거 마늘 넣어야 해. 휴지로가 언니 위해서? 어? 언니 위해서? 베이스캠프 원래 핀색이면 빵 안 되네. 휴지로가 안 되네. 어? 맛있다. 아빠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주문할게. 크림 라떼 따뜻한 거 하나랑요. 네. 숲 크림 라떼 차가운 거 하나랑. 차가운 거랑. 아포가토. 네. 초당 옥수수. 그것도 이거 하나. 아포가토도 하나요. 네. 네. 따뜻. 이게 초당 옥수수. 둘 다 아이스크림. 여기 돼. 아 내가 안. 뭐야 밑에는? 옥수수 들었어. 저기. 나 이런 거 못 먹겠어. 먼 게 먹어봐. 여기서 뭐 먹었으면 딱 좋은데 태풍이 와가지고 와 여기서 밥 먹어도 괜찮겠네. 이거 입고 한다. 다이소에 팔아. 다이소에? 응. 이거는 지금 잘 해놨네. 이쁘네. 상태도 있고. 오. 좋네. 1박이야? 2박. 이쪽에는
아. 숙소에서 가까워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왜? 늘어버렸네. 저는 익혀서 오니까 조금만 이따 같이 드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본. 비도 아니고 날씨는 많이 잡히냐니까 많이 잡힐 거라는데 그럼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잡히려고 무게가 김희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해 안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씨는 그 대상의 존재입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네, 저는 지금 제주항에 나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가 없다고 해서 샌디 온 색깔부터 그럼 금방 써가지고 보세요. 아빠가 타고 싶다는 게 이런 거야? 봤어? 이라고 나누는 거 보니까 교회 목사가 이제 알츠하이머 알고 있어요. 양치를 먼저 해요. 세수를 합니다. 마지막에 샤워거든요. 근데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건조하기 때문에 얼른 세수하고 닥토를 해줘요. 톤을 안 가져왔을 때는 이거 달바 스프레이 세럼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여유로운 날이기 때문에 팩을 해줄게요. 이렇게 돌리면 이 숙소 갸라 산 건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차 타고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편의라고 좀 누워있다가 여유를 좀 즐긴 다음에 가디건 세트랑 저번에 시켰는데 이번에 왔더라고요. 바지인데 핀턱이 이렇게 잡혀있는 트레이닝 세트예요. 완전 롱한 기장이어서 제가 완전 잘 입을 것 같아요.
낙토도 떠요. 어, 매미 이거 살피. 뭐야, 이거 왜 와? 어, 갑자기 왔어. 네 마리네. 모티가 있어서 빠졌어. 안녕. 네 마리야? 응. 돼지가 똑똑하다 있나? 안녕. 와. 올레가 집을 못 보게 밑에서 밑에다 걸치면 시 나갔다 온다.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 그리고 올레란 아. 오늘은 원피스랑 바지 입었고 오늘 오름을 올라갈 것 같아서 운동화 편하게 신고 가려고요. 다쳐가지고 못 가는 걸걸? 맞네 사람. 그치? 작은 배네. 출발.
촬영을 아주 잘 하고 갑니다. 꽂이 좀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오자마자 맥주를 쏟아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떡볶이랑 두 개 섞었어. 미쳤는데. 치킨이랑 튀김도 넣을 수 있었는데 넣어도 진짜 맛있었겠다. 뭐야 너무 아 이게. 왜냐면 어떻게 진짜 월드컵 보는 것만큼 떨렸대. 저는 로바타 탄뇨 자리 없어서 포차로 갑니다. 여기 불금이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를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얘기했지. 정말 잘 왔어. 킹이야 이미 지금 잠길 때 모르지. 가서 연락 가 돌려봐야지. 뭐 뭐가 있어서 가냐. 뭐 연락하면 만날 수 있거든. 주변에 남자 날 믿어. 주방필 일도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재밌게요. 그래서 종부사 부서장 이사장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뭐 많이 통하는 게 연락이나 받아야지. 넘어가고 괜찮다. 폭풍이 나왔으니까. 아니 누군지 모른다면서. 부서장 아닌 게요. 했대요. GS 결혼. 집은 난리가 났고 저는 이렇게 갑니다. 머리 너무 빨리 하고 싶다. 장초 깍두는 예쁘다. 피아는 지켜. 색깔이 좀 너무 이거구나. 아 속삭하고 좋은데. 신발 크로스는 괜찮아. 양말 크로스. 예전에 회사에서 크로스 신고 놀려가다가 나도 약간 반죽 먹는
근데 20이네. 난 서머스비를 먹겠어. 취향 다다. 모든 곳에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이거 아, 오늘 잘 쓰네. 될 정도. 누가 본 거지 않냐? 야, 내 찰떡이다. 왜 이거야? 그러니까. 와. 와, 파인애플 미쳤다. 이거 디핑 거 진짜 맛있어. 다른 거랑 달라. 헐, 나 하와이. 언니 닭발 시켰잖아. 응. 나 하와이 안 먹을래. 너무 맛있어. 나 펩시제로 처음 먹어. 펩시제로가 더 레몬 맛 나. 응? 그치? 응. 그니까 김빠진, 김빠진. 아, 너무 단데? 김빠진 그거 같아, 콜라. 이거 진짜 짱 맛있다. 빨리 차내자. 그래. 와우. 행복해봐 여기서. 좋은 일 네. 있어. 덥다. 행복할게요. 더 행복하세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완전 맛있어. 네. 응. 여기 한번 먹고 잭슨 찬양. 와, 짱 맛있어. 부드쫄깃. 응. 올려서 먹을게. 와, 진짜 맛있다. 후추 진짜 맛있대. 와, 미쳤다. 이걸로 빵에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응. 추가로 시켜가지고. 어? 저 작품 괜찮아? 유튜버 친구 성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와. 주먹 파파니까 그 부산의 아줌마 생각. 알짜배기로. 어. 알짜배기라고 하신 거예요? 알배기가 아니고. 알배기. 알배기가 그럴까? 속기. 야, 뭐 너무 스윗하다. 하나하나씩 해주고 있던 거였어? 카메라 켰잖아. 똥물똥물 잘하네. 카메라가 이렇게 무서워. 야무지 지하철. 그럼 멈출 거지? 그럼. 나머지 퍼먹어야 돼, 우리. 야무지면 어필 안 주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장성우리들. 알뜰살뜰하게. 땀 흘리는 거 보이지? 다. 아, 계란찜 찐이 좋아요. 주먹을 바꾸기 위한 불맛 쩔어. 불 안에 토치질한 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근데 신우 닭발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맛있어? 응. 이거 원래 먹는 거 진짜 예전에 좀 많이 썼는데. 응.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응. 야, 내가 미술도 미술도 맛있어. 나도 이렇게 실시간 보통 정도. 매일 저의 외모를 칭찬해주는 팬이라면서 오늘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연은 이쁠까 생각 안 들어가. 지금 사람들은 너무 신선해서도 많은 말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하기도 많은 사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뢰가 선배님이라 해도 순진해서. 너무 뻔한 춤. 아이스크림 같아. 오, 완전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이야. 응? 아, 뭐야? 진짜?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요화정. 아, 오, 지금 옷이랑. 나도 이거 들어줄게. 와, 예쁘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유도 승리와 같은 기분이. 여러분 이 강체 떠먹어가지고 안 칠해졌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공부를 그렇게 해봐. 그래. 되게 열심히 했어 공부. 아, 근데 재능이 없나 사진 찍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뮤즈 거. 짠. 이건 메쉬예요. 메쉬. 컬러가 진짜 예뻐. 근데 커버력은 기대하시면. 틈새라면에 이걸 너무. 되나가지고 좋다. 걱정되네. 차 찾아서 저는 진주네 가서 편집하기로 했어요. 와, 차야 오랜만이야. 아니 이거 꽤 어려운 거더라. 바닐라 에스프레소 더블샷. 이렇게 큰 컵에 안 주거든? 근데 컵이 어때? 풀 얼음컵을 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야 됐었어. 어이씨.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황금 올리브야 이게? 핫윙. 핫윙. 현준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화이팅! 화이팅! 나 맥주 먹고는 마! 그러니까. 방금 왔어? 응. 720 저거를. 아름다운 눈에 새긴 별에 내 맘을 뺏기고 부딪혀
부드러운 입술 끝에 내 이름이 담긴 순간에 모든 날이 너로 가득 차서 내 눈을 적시고 너가 없인 하루가 어두워요. 그래 어쩌면 내가 널 좋아하는 것만 같아요. 자꾸 내 이름을 불러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줘. 내가 너에게 더 깊이 빠질 것 같아. I don't know what I have to do. Yeah. 내가 먼저 선을 넘어서 너에게 말할게. 너가 없인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 듯해. 어쩌다 꺼내본 마음이 아닐 걸 알기에. 내가 널 좋아해요. 너를 좀 좋아해요. I love you. 하루가 지나도 너도 내가 좋다고 해줘. 거긴 아무도 없었고 넌 내게 말했어. 하루 종일 네 생각이 자꾸 나서 부끄럽다고. 우린 서로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 없었고 너의 손은 정말로 따뜻했어. 그래 어쩌면 내가 널 좋아한단 말론 부족해. 지금 내 기분을 훔쳐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 내가 너에게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먼저 선을 넘어서 너에게 말할게. 너가 없인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 듯해. 어쩌다 꺼내본 마음이 아닐 걸 알기에. 내가 널 좋아해요. 너를 좀 좋아해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말야 너의 향기가 나를 채웠나. 오늘은 얼마나 이뻐졌나. 혼자서 웃음이 나. 내가 먼저 선을 넘어서 너에게 말할게. 너가 없인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 듯해. 어쩌다 꺼내본 마음이 아닐 걸 알기에. 내가 널 좋아해요. 너를 좀 좋아해요.